그리고 왔다 갔다 하자.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 와. 많이 들어오시네. 정말 많이 들어오시네. 와. 조금 이제 조금 네. 들어오시면은 그때 인사를 그럴까요? 할까요? 네. 네. 좋네요. 좋습니다. 일단 그렇죠. 우리 인스타 라이브가 처음이다 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이제 와우 뭐 인사를 한번 해볼까요? 벌써 한 6만 명 정도 들어오셨다는데. 우와 어떻게 이러지? 궁금하신가? 자 그러면은 슬슬 시작을 해볼까요? 왜? 왜? 뒤에 떨어졌어? 어떤 게? 하나 떨어졌네. 뭐가? 바로 소리 들어갑니다. 자. 왔어. 자, 한번 네 채연 씨. 아시고. 네. 일단 인사부터 할까요? 네, 먼저 하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황인엽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채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배현성입니다. 와. 오늘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조립식과 첫 방송이라서 여러분이랑 함께 같이 첫 방을 시작하기 전까지 기다리면서 라이브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응? 어때요? 우리 이렇게 라이브 하게 되니까. 우리 근데 셋이서 라이브 한 건 처음이지. 완전 처음이지. 이렇게 셋이 라이브 한 건 처음이니까. 굉장히 어떠냐니까요? 라이브 어때요? 처음이니까 네. 다 설레고 재밌지. 아 설레고 재밌고. 오케이. 현성 씨는? 저희 이렇게 셋이 라이브 하는 것도 처음인데 이제 저희 드라마 방송까지 한 시간도 채 안 남았잖아요. 그 떨림이 약간 그렇죠. 두 배로 온 듯한. 알람 맞추고 기다리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뭐 어떻게 저녁 시간인데 네. 밥은 먹었습니까? 밥 먹었어요? 아니요. 먹었어요? 나는 사실 떨려가지고 지금 밥이 안 넘어가서 지금 저도요. 레모네이드 마시고 네. 있어요. 보시는 분들은 저녁 식사 하셨는가요? 그러니까 7시 50분이면 이제 하셨을 수도. 네. 빨리 저녁 드시고 네. 저희 8시 50분에 방송하니까 네. 즐겁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일단은 저희가 첫 인스타니까 인스타 라이브니까 조금 진행이 서툴러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네. 그리고 우리가 여기 뒤에 붙어 있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맞추시는 분에게는 네. 소정의 상품을 어떻게 전달하겠는데요?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뒤에 있는 의미가 뭐죠? 채연 씨 한번 설명해 주세요. 8시 50분 첫 방송. 이 50에 이걸 하트를 해주셨네요. 그죠? 0 대신에 이제 하트로. 네. 앞으로 저희 드라마가 방송될 시간은 8시 50분이고요. 네. 오늘도 다음 주도 우리는 매주 수요일 2회 연속 방송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항상 수요일 되면 JTBC에서 조리식 가족을 꼭 네. 네.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2회 연속 방송이니까 꼭 끝까지 네. 그리고 봐주시면 감사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8시 50분이니까 딱 2시간 보시면 11시 되면 딱 다 보시고 약간의 여운을 가지시면서 눈을 감고 딱 주무시는 시간이면 딱 적당하지 않나라는 약간 좀 아쉽다. 음흠. 그러면은 드라마 이제 바로 하는 제방이 있죠? 그렇지. 있죠. 있을 거예요. 네. 그거 보시면은 네. 더 네. 재밌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일단은 정말 여기 계속 댓글에 다양한 나라에서 그쵸. 막
인사가 엄청 많아요. 네, 되게 진짜? 많이 해주시네요. 또 어쨌든 우리가 대한민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보시면 시차가 있으시니까 또 놓치실 수도 있는데 저희는 티빙과 넷플릭스에서도 다시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티빙이랑 넷플릭스에서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뭐야? 또 뭐야? 왜 폭죽이 터져? 오. 이거 누가 하는 거? 글쎄, 이거 어? 하면 나오는 건가? 따봉하면 나온 거야. 네. 그리고 여러분, 티빙이랑 넷플릭스도 있고 유넥스트도 있고요. 비키도 있고 뷰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해외에 계신 많은 분들, 네. 이 OTT로 그렇습니다. 네.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매끄럽고 좋네요. 네, 네, 그렇군요. 좋네요. 네, 네. 든든하고 좋네요. 네. 왜 아간 말 안 하시죠?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간단하게 드라마에 대해서 우리 조립식 가족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저는 오늘 우리가 조립식 가족에 대한 하이라이트가 나왔잖아요. 네. 어제 제작 발표에서. 네. 어제 제작 발표에서. 여기 오는 길 내내 계속 보고 있었는데 기대한 것보다 사실 너무 예쁘게 나오고 또 너무 기대되게 얘기가 이렇게 편집이 되어지고 영상을 보니까 아, 너무 재미있을 것 같고 우리가 촬영이 7월 며칠이었지? 마지막 촬영이요? 응. 14일이었나? 15일이었던 15일이었나 아무튼 그 벌써 얼마나 된 거야, 그지? 벌써 세 달이 지났네요. 세 달. 너무 언제 또 그렇게 시간이 흘렀는지 까마득한데. 시간 진짜 빠르다, 근데. 완전 빠르고. 세 달이나 지났구나. 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주인공 채연 씨가 조립식 가족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아, 조립식 가족은요 말 그대로 피가 안 섞인 세 식구가 조립이 되어서 가족이 되고 싶은 있다는 그런 네. 내용이에요. 네. 말 그대로입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한 번 더 제가 조금 더 매끄럽게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드라마는 10년은 가족으로 함께했고 10년은 남남으로 그리워했던 저희의 새 청춘이 아주 특별하고 또 따뜻한 로맨스를 다룬 드라마입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장르가 있잖아요. 가족. 가족. 로맨스, 청춘, 청춘, 코미디, 코미디, 감동, 감동, 눈물, 예스. 눈물, 웃음, 청량, 쟁보, 청량은 여기 있는 건가? 여기죠. 아, 이혼 남자, 이혼 남자, 네. 아, 오늘은 네. 복숭아 이혼 음료네요. 네, 오늘은 복숭아 만나는 이혼 음료입니다. 근데 사실 오늘이 10월 9일이잖아요. 오늘은 무슨 날일까요? 무슨 날일까요? 맞추시는 분에게는 네. 오늘은 한글날이잖아요. 한글날입니다. 한글날인데 뭐 오늘 쉬는 날 뭐 하셨어요 여기 오기 전에? 아 일단 운동을 네 운동을 다녀오고 그러고 그러고 집안일을 좀 하다가 그러고 왔습니다. 그렇군요. 뭐 했어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가볍게 가볍게? 책을 펼치고 네? 아니요 그냥 일어나서 깨기 힘들어가지고 아 좀 노래도 좀 듣고 물도 좀 마시고 좀 앉아있다 밥도 먹고 네 아 댓글에 손으로 하트를 만들어 달라는 분이 계신데 어떻게 하트를 손으로 하트를 손으로 네 뭐 보이나요? 이렇게 하면 되나요? 보이네. 우리 좀 가까이 드려요. Yes. 내가 하트를 되게 예쁘게 만드는 것 같아. 나 이거 해볼래. 이따가 봐. 하트 하면 하트가 나오는구나. 그게 너가 진심이 아니니까 이렇게 아니야. 되는 건가? 아직 아니야. 풀타임. 그게 아니야. 너 아니야. 진심이 아니야. 한 번만. 오. 이거 해봐봐. 다시 어? 제가 밀고 있는 건데 이렇게 해서. 오. 그렇지, 그렇지. 네, 현성 씨. 네. 시간 관계상. 아, 오케이. 어. 네. 와우. 정말 좋다. 어제 제 발에 옷 맞추신 건가요? 라는 댓글. 우리 옷을 맞췄나요?
맞추려고 맞춘 건 아닌데 각자 피팅을 보고 다 어두운 계열이다 정도만? 네. 아무래도 이 세 명이 그 딱 서 있을 때 케미가 잘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좀 이렇게. 그리고 또 우리 뒤에 있는 백그라운드 색이 너무 예쁘게 하얀색으로 하얀색 베이지색 이렇게 섞인 조립식 가족을 조금 더 잘 보이게 하고 싶어서 블랙으로 약간 통일성 있게 했고요. 오늘은 좀 전체적으로 좀 굉장히 화사하게 네. 되게 화사한 화사 저는 저도 나름대로 화사한 완전 겨울이네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무슨 소리예요. 두께가 아니에요. 저 제가 좀 추위를 많이 타가지고 네. 두 분은 또 추위를 워낙 안 타시니까 맞아요. 네 더위를 많이 타서 일단은 어제 그 우리가 사진이 나왔잖아요 제작 발표에 찍어서 그래서 너무 예쁘게도 많이 찍어주시고 맞아요. 근데 이제 또 너무 우리가 긴장을 했었다 보니까 혹시 하고 싶었던 말이 더 있었는데 못했다거나 그런 게 좀 있었나요? 있었어요? 있었나? 아니 사실 어제 그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네. 계시니까 긴장이 안 될 줄 알았는데 되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한 게 뭐 안 한 게 네. 뭐가 있을까요? 우리 어제 그냥 이제 너무 긴장이 돼서 어제 사실은 무슨 말을 했는지도 사실 네. 기억이 안 나. 아니 그런데 이게 뭔가 저희가 이제 또 열심히 드라마를 잘 만들어서 뭔가 이렇게 잘 봐주세요라는 말을 조금 우리가 평상시 이렇게 얘기하던 대로 하면 더 좋은데 약간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카메라 이렇게 많이 앞에 있는 것도 나는 또 처음이어가지고 네 아 긴장되시나요? 사실 지금도 긴장돼요. 일단은 어쨌든 제작 발표회에는 열심히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소개를 하려고 노력했고 네 근데 지금 메시지에 정말 많은 국가에서 연락을 주시는데 아, 연락이요? 네. 댓글을 써주시는데 네. 아 그게 아닌가? 어쨌든 그래서 네. 네. 지금 저희가 살짝 본 결과로 브라질도 있고요 카자흐스탄도 있고요 인도네시아 필리핀 나이지리아 아르헨티나 와 진짜 진짜 많은 분들이 네 정말 많은 국가에서 진짜? 우리 드라마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심지어 지금 시간도 네. 완전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아, 그러니까. 아, 그러네요. 시간적인 이슈가 있는데 그러니까 아, 너무 최고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어쨌든 우리 이제 라이브를 통해서 들어오신 분들만 들을 수 있는 또 어떤 좋은 것들을 또 보여드리면 좋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아직 공개되지 않았던 보여드리고 싶은 사진들이 많이 있어서 몇 가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씩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그때 있었던 에피소드나 스토리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진 한번. 네, 사진 한번. 펼쳐볼까요? 네, 렛츠고 하시죠. 렛츠고. 현성 씨가 사진을 하나씩. 제가 사진을 한번. 네. 어떤 사진을? 자, 어떤 사진을 공개할까요? 일단 이 사진부터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 와! 우와! 잠깐만, 우와! 이렇게 가능하구나. 이렇게 앉아있었던 적이 있었구나. 그러게요, 사진. 이거 언제 찍으신 거예요? 찍는 줄 몰랐다. 그러니까. 이게 그건가? 이게 비맞고. 이제 우리 비맞은 거의 첫 번째 그 티저 영상이랑 사진이랑 이제 이런 게 있었잖아요. 저기도 있고. 네, 이제 실제로는 우리가 이때 찍을 때 날씨가 굉장히 추워서. 추웠지. 이제 물을 뿌리면 살짝. 맞아요. 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거를 굉장히 티나지 않게 굉장히 지금과 같은 계절의 가을비 느낌으로 최대한 해보려고 했는데 카메라 감독님이랑 또 감독님께서 너무 예쁘게 잘 찍어주셔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다들 네. 다 찍고 나서 추워서 이렇게 패딩을 다 같이 입고 있네요. 제 기억이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때 너무 추워가지고 우리가 붕어빵 4개 했었던 것 같아요. 아니요 붕어빵이 아니라 여기 근처에 네. 근데 그렇게 우리가 촬영을 다니는 곳곳마다 찹쌀 도넛 파는 데가 진짜 많았어요. 맞아 맞아. 그래서 이날 찹쌀 도넛 이거 내기를 했는데 네? 누가 지셨죠? 누가 넣지?
카메라 감독님이셨다. 아, 저희는 잘 안 졌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카메라 감독님이 쌌고 그리고 이날 사진이 더 있대요. 뭐가 또 있죠? 이날 찍은 사진이 더 있대요. 나 근데 그 사진 잠깐 한 번만 다시요. 한 번만. 네. 아니 나 저거 다리 안 닿는 거야 설마? 아니지 내가 다리 다리가 올리고 있는 거야. 제가 다리 올리고 있는 거야. 아니 나 왜 내 발이 없지라는 생각하고 여기, 있는데 좌사나 우혜준 이게 사실은 어쩌면 이게 주원이 아닐 수도 있어. 다리가 없는데? 아니야 이렇게 올리고 있는 거야. 주원이 캐릭터답게 다리를 이렇게 또 뻗고 있는. 왜 나 혼자만 네. 다리가 없나라는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빨리 궁금하시니까 다른 사진 네, 다음 사진 넘어갈까요? 자 같은 날인데 네. 저희 이제 짠! 아, 또 비를 많이 맞아가지고 자 이 사진은 그죠? 찍다가 이제 어떻게 나왔나 같이 모니터하는 장면인 것 같아요. 그죠? 네. 티저에도 나왔지만 이렇게 뒤돌아보는 신이 있거든요. 장면이 있는데 카메라 감독님이 엄청 리허설을 이렇게 하면서 자체 슬로우 모션 살짝 하면은 더 잘 나올 것이다 해가지고 한 모니터하고 다시 찍고 이랬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가 또 얘기하시죠. 그래서 카메라 감독님의 그 기술과 노하우로 인해서 더 맞아요. 예쁘게 나온 그렇죠. 것 같다. 맞아요. 벚꽃 주원이 탄생했죠. 아마 오늘 보시면 그 장면을 꼭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 씬 자체가 셋의 뭔가 그 딱 청춘을 딱 보여주는 그 장면인 것 같아요. 되게 맞아. 그 인서트 있잖아요. 비첨벙 깨르르 그리고 오빠들이 이렇게 사진에 보면은 네. 제 우산이 되어주거든요 항상. 그래서 되게 예쁜 딱 우리의 관계성을 보여주는 딱 그런 장면인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좋았던 장면이에요. 맞습니다. 사실 이때 찍으면서 되게 조금 같이 가까워졌다는 느낌이 저는 들었던 것 같은데 이때부터요? 아, 이때부터요? 전 그 전부터였는데 이게 아니라요. 타임. 왜 이러지 얘네? 타임. 그런 뜻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렇게 따뜻하고 정말 같이 비를 맞고 같이 뛰고 이게 뭔가 호흡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셋이서 그 뛰는 장면이 상당히 우리 드라마에서 나름대로 인상적인 장면이잖아요. 되게 대표할 만한 사진이고 그쵸. 처음에 우리가 우리 드라마에 대한 소개를 할 때 그 사진으로 먼저 표현이 되었었잖아요. 맞아요. 너무 예쁘게 잘 담겼다고 생각했고 실제로도 정말로 찍으면서 와 진짜 가족이 되는 느낌이 들지 않았나. 저희가 평소에 오빠를 되게 많이 놀리고 장난치거든요. 근데 오빠의 그 반응이 너무 재밌어요. 아 그래요? 인엽이 형님 팬이신가 봐요. 원더풀 페이스 인엽님. 혹시 조각상인가요? 앞에 한번 얼굴도 봐요. 사진 잠깐만 내리시나요? 사진 내릴까요? 네 한번 내리고 이렇게 잘 놀려요. 원샷을 네. 한번 네. 가까이 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조각상이래. 조각상 네, 조각입니다. 원더풀 인혁님 네 감사합니다. 조각은 아니고요. 여기 예쁜 조각 하나 더 있고요. 또 여기 예쁜 꽃 예쁜 벚꽃 어디 있죠? 예쁜 벚꽃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네, 네. 저 불렀어요. 자 넘어갈게요. 네, 자 이날 또 있죠 사진이? 네, 뭐였죠? 이건 조금 이제 네. 자 이제 막 계속 뛰니까 이게 막 흥분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막 열심히 뛰고 막 즐거움에 막 그런 하트를 굉장히 많이 보내주시는데요. 네. 나 왜 이렇게 키 작아 보여? 재현 씨가 아 유독 되게 그러게 네. 유독 이 사진이 좀 저희가 좀 이렇게 파여 있었나 봐요. 아 저희가 씨가 조금 키가 되게 크신데도 파여 있었던 것 같고. 네. 근데 또 이렇게 작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너무 귀여워 보이지 네, 않나요? 네, 네. 네. 저 항상 네. 오빠들이랑 있으면 네 저렇습니다. 아, 정말 저희 셋의 케미를 보는데 정말 많은 재미를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네. 오늘 방송되는 내용 중에서도 재밌는 부분이 되게 많잖아요. 아, 이 장면이 있지 않나요? 이것도 있고요. 또 그 있잖아요. 그 이런 그 아,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저희가 힌트 저희 하이라이트 장면 나왔죠? 네, 안 될 거. 해명해라 그 장면이죠? 네. 아, 맞아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신이. 네. 다음 사진. 네, 다음 사진 넘어갈까요? 네. 네. 넘어갈게요. 네. 네. 좋습니다. 근데 잠깐 그 사진 눌러와 봐요. 예, 뭐 어떤 거? 방금 그거. 이거요? 네. 아. 왜 나 빼고 둘이? 네. 서운해? 아. 서운해? 경고야. 저희가 이렇게 사이좋게 이렇게 손도 잡고 걷고 날씨도 추웠는데 이제 이러면서 네. 뭐 어쨌든 네. 자, 이게 얼굴이 갈라지는 건가? 내 얼굴이? 이걸 살짝 옮길 수가 있나? 안 되네요. 옮길 수가 아, 없습니다. 아, 아우, 되네요. 되네요. 자. 네. 그럼 여기서도 옮겼구나? 자, 옮겨질 것 같은데요? 설마. 아우, 옮겨집니다. 완전 원격이잖아? 네, 저였습니다. 짱이다. 네. 누군지 궁금하셨죠? 네. 저였습니다. 사실, 네, 저희 진짜 정말 재밌는 에피소드가 많고 아마 메이킹 찍어주시는 또 메이킹 찍어준 친구들이랑 또 많이 친해졌는데 그 친구들도 맞아. 너무나 즐겁게 맞아. 그런 과정들을 많이 담아줘서 아마 맞아. 드라마 보는 재미와 메이킹 보는 재미도 굉장히 재미가 쏠쏠하실 것 같다는 이 생각이. 이 스틸 사진들이 다 그분들이 찍어주신 거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되게 애정을 담아서 찍어주셔가지고 되게 재밌는 스틸 사진이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메이킹이랑 네. 사진들이 좀 기대가 돼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 사진 저희 둘 봤으니까 네, 네. 이제 그 다음은 누굴 봐야죠? 이제는 재현 씨죠. 정원이를 봐야죠. 네, 재현 씨. 재현 씨가 정말 이번에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재현 씨의 그 발랄함과 그 상큼함과 정말 그 많이 아마 매력에 빠지실 것 같고. 저 손은 누구 손이에요? 저 손 누구 손이지? 저손 내 손인가? 제 손입니다. 네. 이 장면은 일부를 보시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네, 예쁘게 제가 해주는 장면이 있고요. 네, 여러분들께 자, 보여드리고 싶은 사진이 많아서 너무 많아서 네 하나씩 시간 아 이거는 또 제가 경주잖아요. 여기 학교에 갔을 때 눈도 내리고 해서 이렇게 열심히 또 쓸었던 기억도 있고. 아니 근데 그 네. 이거는 네. 약간 연출된 게 있어가지고 이거를 봐봐요. 얼굴이 약간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아니 눈이 약간 앞을 의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웃겼던 게요. 네. 무슨 얘기 하는 거죠? 메이킹 네. 분들께서 딱 나타나자마자 어? 잠깐만 아니고 언제나 한결같이 애쯤 잘 살렸다. 그러니까 봐봐 지금 이러고 가만히 있는 거잖아. 쓰는 게 아니고 아니 쓰고 근데 하는 그 타이밍을 썼으면 저 비, 그 그러니까 밑에가 조금 움직였어야 돼. 아 조용히 할까? 알았어. 아니야 장난이야. 넘어갈게요. 장난이다. 네 넘어갈게요. 네. 너네 보자 너네. 자 다음 사진은 요건 네. 다음 사진 해동. 아 이야. 또 저희 드라마에 굉장히 역동적인 뭐야? 괜찮아. 더블 아 이거 두 번으로 묶이는구나. 아 네 또 이게 저희 우리 강혜주 정말 농구 연습 정말 열심히 해서 우리 정말 멋있게 찍었잖아요. 자 우리 농구 네. 친구들인데요. 네. 자 이제 화면 왼쪽부터 네 역할 이름이 민형 그리고 네. 민수 민형 그다음에 민수. 가운데 저 혜준이 네. 그다음에 석훈이 기훈이 기훈이입니다. 저희 네. 국민 훈훈이네. 네, 저희 이제 농구부 친구들도 상당히 열심히 준비했어요. 네. 7, 8개월 정도 같이 열심히 준비하면서. 맞아. 그러면은 촬영 끝나고도 농구 종종 해요? 저희 뭐, 누가 같이? 종종이요. 저희 사진에 있는 친구들이랑 코치님이랑 해가지고 네. 한 달에 한 번은 최소. 한 달에 한 번은? 네. 와. 지금 모여서 열심히 즐기고 있죠. 오케이. 알겠어요. 아무튼 농구 장면도 열심히 잘 촬영했으니까 네. 기대 많이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은 사진은 이 정도. 사진은 네. 이 정도라고요. 다음은 뭐죠? 저희가 네. 지난주부터 JTBC 인스타에 네.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를 네. 이제 해서
질문을 많이 받았다고 해요. 좋습니다. 일단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질문의 순서는 네. 저부터 시작해서 네. 이렇게 채연 씨, 그다음에 네. 현성 씨로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제 제 질문은 읽어주시죠. 네. 서로 서로 읽어주는 거예요. 먼저 읽어주시죠. 읽을게요. 자 그거죠. 밸런스 게임이죠. 네. 학생 때 촬영할 때가 더 좋았다. 네. 10년 후 어른이 되었을 때가 촬영할 때가 더 좋았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여보세요? 저는 근데 우리가 이제 고등학생과 성인이 나뉘는데 고등학생 할 때가 정말 즐거웠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고등학생 촬영이 길어지다 보니까 아 빨리 성인도 해보고 싶다 라고 네. 생각을 들었는데 성인을 또 찍다가 과거에 찍었던 영상을 보니까 괜히 좀 아련해지는 우리 왜 편집된 영상 보면서 그런 걸 느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느 것 하나 놓칠 수 없고 정말 또 제가 입은 제 옷과 이런 거를 보는 것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을 제가 눈에 담을 때도 이런 모습이었는데 이렇게 바뀌었네 이런 보는 재미도 있고 아 이제 다시 교복 이런 걸 못 보는구나 약간 그런 생각도 들어가지고 괜히 아련해지는 아련미가 좀 있었던 네. 그래서 네 그래서 골라주시죠. 하나 둘 셋. 교복 입을 때가 더 좋았다. 아니요 그냥 둘 다 안 돼요. 그래요. 네 뭐 네 그래요. 그렇게 딱 1% 51대 49 그럼 성인이 좀 더 좋았다고. 아, 왜요? 오케이, 오케이. 성인은 우리가 또 있잖아요. 네, 네, 꼭 보셔야 돼요, 오케이, 여러분. 오케이, 네, 오케이. 재밌습니다. 네,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다음 질문으로 갈까요? 네, 그렇죠. 네, 제가 읽어볼게요. 촬영장에서 가장 NG를 많이 내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자, 야호 0010 님이 질문 주셨는데. 네. 네 누가 NG를 제일 많이 냈죠? 촬영하면서 누가 많이 냈죠? NG? 네 근데 제 생각에는 저는 이제 이렇게 셋이 있을 때는 사실 엄청나게 애드립도 많이 있었고 감독님께서 그걸 굉장히 이해를 많이 해주셔서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 그걸로 더 채택이 돼서 우리가 영상을 쓰는 경우도 너무 많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셋이 있을 때는 거의 NG를 낸다기보다 어떻게 한번 재밌게 찍어볼까라는 시간들이 더 많았던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제 생각에는 NG는 이제 저랑 채연 씨랑 찍을 때 갑자기 생각하니까 또 그러네. 서운하네. 채연 씨가 NG를 되게 많이 내요. 이유 저 변론할 시간 좀 주시겠어요? 오케이. 채연 씨가 조금 이제 뭔가 이 가까워지거나 이제 이런 신을 찍으면 손을 이렇게 하면서 이러면서 이제 부끄러워서 부끄러우니까 부끄러워서 NG 부끄러워서였다고요? 부끄러우니까 NG가 난 거지. 그랬나요? 네. 뭐 굉장히 제가 생각했을 때 와 나 지금 100% 감정에 입이 됐어 하고 있는데 채연 씨가 푹 하고 웃으시면서 이제 미안해 한 번만 정말 미안해 아니 미안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푹이에요. 푹이에요? 푹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네. 푸하하요? 푸하하 웃고 아니 초반에는 제가 네. 웃음이 많아졌었던 이유가 그게 있어요. 이게 오빠는 그래도 좀 멜로가 있잖아요. 중간중간에도 학생 때도 근데 저는 후반에부터 네. 사실 두 오빠들이 잘 챙겨주고 좋아해 주는데 후반에는 그때 제가 이제 마음을 누군가한테 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저도 가족으로 맨 처음에 다가가고 있다가 성인 때 이제, 이제 스며들어야 되고 마음을 열어야 되니까 거기서 약간 말이 길어지네요. 그러게요. 얼굴 빨개지네. 넘어갈게요. 넘어갈게요. 네. 네. 다음 질문. 다음 질문입니다. 네. 와, 너무 재밌는 질문인 것 같아요. 인혁 배우님과 현성 배우님의 역할이 바뀐다면 각자 어떤 느낌일지 궁금하다고 오호. 물어보시네요. 제가 맡은 역할은 X25.M7님이 네. 질문 주셨습니다. 제가 맡은 역할은
거차섭다. 고슴도치 같아 보일 수 있지만 누구보다 가족을 사랑하는 그리고 하나 저는 이제 네. 자발적으로 눈칫밥 생활을 하는 네. 애교가 많은 그 뽀송뽀송하고 네. 그 이온음료 같은 그렇죠. 햇살 같은 혜준인데 와 역할이 바뀌었다면 오호 잠깐 재밌었겠다. 잠깐만요. 네. 지금 살짝 웃는데 나 벌써 서운한 것 같아. 아니 왜냐면 네. 역할이 눈칫밥 많이 보고 네. 생활 애교가 있거든요. 그런데요. 혜준이가 애교가 있거든요. 제 애교 못 봤잖아요. 근데 애교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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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교 못 봤. 그러니까 저희는 본 적이 없거든요. 저 이제 하이라이트 중에 너네 진짜 깜짝 놀란다. 제가 이제 주원이한테 케이크 들면서 이거 먹고 마음 풀려 이거 있잖아요. 할 수 있겠어요? 그냥 상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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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혜준이 할게요. 네, 저도 주원이 할게요. 넘어갈게요. 네. 아. 다음 질문 읽어주세요. 네, 다음 질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조립식 가족에서 가장 탐나는 배역은 어떤 배역인가요? 우리가 이제 성별에 상관없이 아, 이 역할 한번 하면 어떨까라는 이제 탐나는 배역을 은꽁팬님? 네, 해당 캐릭터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저는 네. 제 친구로 나왔던 네. 달이라는 역할이 있어요. 근데 그 역할이 되게 매력 있는 역할이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은 10년 전이랑 10년 후가 확 차별점이 있어서 네. 그 역할 되게 재밌겠다 했었고 이 보시면 알겠지만 네. 그 10년 전에 학생일 때 역할이 네, 네. 조금 제가 해보고 싶었던 그런 느낌이 좀 있어서 약간 그 대본에 있잖아요 말투가 조금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네. 해보고 싶었던 부분이어서 그 역할 조금 재밌어 보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현성 씨는 저는 이제 저희 채원영 선배님이죠. 저희 정재 아빠. 네네네. 정재 아빠 아빠가 엄청 한없이 사랑을 주시고 엄청 따뜻하고 항상 저희 엄청 잘 키워주시고 하면서 그런 되게 자상하고 따뜻하고 한없이 사랑을 주는 네네. 그런 아빠 아빠 같은 역할도 그렇지. 되게 멋있고 좋은 것 같아서 진짜 실제로 멋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저도 이제 선배 정도 되면은 그런 네. 역할도 해보고 싶다. 네 알겠습니다. 오빠는요? 저는 진짜 거짓말 1도 안 못하고 아, 저는 윤주원을 한번 해볼 수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아니 생활 예고 있어야 되고 네? 생활 예고 있어야 되고 이러고 다녀야 돼. 아무것도 모르면서 플레어 이러네. 푼다 아 그게 아니고 잘할 것 같아서가 아니라 사실 우리가 보면 매일매일 기분 좋게 하는 게 좀 어렵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항상 이제 주원은 우리 또 채연이는 항상 밝고 이런 에너지를 정말 많이 쏟는데 그게 사실은 어떤 감정적인 연기보다 그걸 유지하는 게 사실 쉽지 않다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맞아, 맞아.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약간 도전적인 의미로 물어본 거지 제가 이렇게 생활 애교가 있거나 뭐. 잘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또 뭐 저희 드라마에 네. 이렇게 매력 넘치는 네. 캐릭터들이 많으니까 네. 정말 근데 만약에 우리 드라마가 이제 뭐 우리가 사실은 뭐 시청률 공략 같은 거 안 했잖아요. 네. 정말 뭐 이렇게 좋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많이 사랑해 주시면 만약에 뭐 채연 씨가 뭔가 정해준 애교가 있다 그러면은 공개적으로 한번 해볼 의향도 있어요. 호호. 네. 그러면 혹시 그러면 역할을 바꿔가지고 네. 약간 패러디처럼. 좋은데요? 한 장면을 재밌죠. 이렇게 바꿔서. 아 네. 서로 사연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서 그리고 또 이렇게 할 때는 또 아 주원 이렇게 서로 이렇게 바꿔서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재밌을 것 같네요. 네. 네. 자 그러면 다음 질문 한번 또 가시죠. 네. 가보시죠. 자 네 인혁대원님 네. 이번 로코를 위해 특별히 신경 쓴 외적인 부분이 있다면 자 가로 열고 드디어 네. 작품 나와서 행복사 점점점 죄송한데 행복사는 무슨 뜻이죠? 행복해서 아 사가 그 행복사
아,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네, 너무 행복하다. 아. 작품이 나와서 너무 행복하다. 무물은 알죠? 아, 아니, 무물을 알고 행복사가 설마 그 행복사인가 지금? 아니, 아까 전에 저 읽다 이제 네. 소개하다가 네. 원래 무물이라고 하잖아요, 많이들. 네. 근데 모를 것 같아가지고 무엇인지 물어보세요. 아무 말 아니거든? 내가 또 이상한 소리를 하네요, 여러분. 나 진짜 몰랐잖아요. 아니, 아니, 알고 있어요. 몸을 알아요. 몸을 타임 다. 그런 말 없잖아요. 안다고. 그래서 외적인 부분은 네. 어떤 걸 신경 써있죠? 아, 얼굴? 이번에는 아, 좀 더 조각을 깠다나? 조각 사이시니까. 글쎄요, 이번에는 특별히 신경 쓴 외적인 부분은 사실은 그렇죠. 좀 멋있게 입고 또 이제 주원을 향해서 달려가야 하고 좀 멋지게 고백을 하고 싶고 그런 어떤 마음을 표현하고 싶기 때문에 좀 최대한 주원한테 잘 보일 수 있게 멋있는 옷 입으면 어떨까 뭐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봐주시면서 김사나 룩으로 한번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맞아요, 맞아요. 근데 오빠 옷들이 다 되게 예뻤어요 그래요. 예쁘던 많아요 다 예쁘고 오 핏이 이야 이야 역시 이야, 모델 역시 모델 아니 여러분들 옷도 되게 예뻤잖아요 아 저는 네. 학생 때 옷이랑 성인 때 옷이랑 좀 느낌이 확 다르지 않나요? 그죠 그죠 네. 채연 씨 이제 이걸 보시는 분들은 이제 채연 씨가 또 옷 예쁘게 입으셔가지고 또 굉장히 영향력 있으시잖아요 또 채연 룩 해가지고 네, 이번에 윤주원 룩으로 윤주원 룩 굉장히 많이 따라해 주실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이제 또 핫보이 배현 선수도 굉장히 멋지게 입으시고 저는 이제 또 네. 그쵸 네 트레이닝 위주로 가니 네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네 다음입니다 항상 따스하고 예쁜 마음을 가진 채연 언니 매번 언니 작품을 기대하고 있는데 이 작품을 선택하신 계기 궁금하다고 하시는데 항상 따스하고 네. 예쁜 네. 마음을 가진 채연 언니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선택하신 계기가 뭘까요? 어떻게 될까요? 따스해서요. 아. 그리고 진짜 다 같이 항상 밥을 먹고 따뜻하고 그런 게 읽으면서도 그렇죠. 느껴져서 그래서요. 감동적이고 사실 처음 이렇게 우리가 그 대본을 보면서 약간 와 역할 누가 하게 될까 이렇게 가상으로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채연 씨랑 같이 하게 된다고 알게 됐었을 때 어땠어요? 너무 좋았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진짜 평소를 얘기해주세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채연 씨랑 같이 한다고 알게 됐을 때 그 주변에서 또 채연 씨를 좋아해 주시는 친구분들 팬분들이 또 많이 있으세요 채연 씨를 이상형으로 꼽으시는 분들이 그래가지고 채연 씨랑 같이 한다고 하니까 되게 부러워하고 막 이제 잘해드려라 이제 이런 얘기 했는데 너무 좋았고 또 채연 씨가 표현하는 윤주원은 뭐 정말 채연 씨만 할 수 있는 그쵸 채연 씨만의 어떤 채연 바이브 예스 잘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네 느낌 있게 다음 걸로 또 넘어갈게요 자. 네 실제로는 현성 배우님이 제일 어리신데 드라마와 달리 평소에 만나면 막내미 뿜뿜한가요? 어떤가요? 이건 제가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여기서 막내미는 지금 가운데 계신 분인데 지금 아니요. 벌써부터 아니요 봐봐 봐봐 내가 어제도 얘기했잖아 뭐? 나는 맞으라고 나는 막 같다고 했거든요 근데 현성이가 막내처럼 항상 네. 뭐 우리 이렇게 하자 가자 그래 잠깐 그러면 나는 뭐죠? 오빠가 막내지 무슨 말이야 또 갑자기 막내라고 하라 막내? 막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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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아 내가 막내 막내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지 여기가 확신의 네. 막내고요 현성씨는 굉장히 촬영할 때도 되게 듬직하고 굉장히 뭐랄까 자기가 해야 할 일은 되게 묵묵하게 잘 해내는 스타일이고 맞아요 현성 씨를 처음 알게 됐을 때부터도 저랑 이제 나이 차이가 그래도 조금 있지만 대화도 너무 잘 되고 굉장히 생각이 깊은 친구라서 막내 같다라는 생각은 잘 안 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입금해드리겠습니다. 아, 네, 그래서 실제로 네. 제가 두 분을 부를 때 네. 실제로는 오빠고 실제로는 동생이지만 네. 그냥 오빠들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가끔 저한테 야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소리 뭐 저한테 뭐라 하시는데 야 정천 이랬잖아요. 네 여러분 지금 자 이제 네. 몇 시죠? 방송까지 정확히 딱 20분 남았네요. 네, 야, 네, 딱 20분 남았는데 8시 반. 저희도 이제 방송을 보러 네. 가야 되니까 네. 네, 저희 이제 마지막으로 캡처 타임 한번 하고 네. 끝내도록 할까요? 자 어떻게 같이 뭐, 똑같은 포즈로 좋죠. 해볼까요? 우리 또 어저께 많이 찍었죠. 네, 많이 찍었잖아요. 아, 그 사진을 보여드리면 좋을 텐데. 나 보여드릴 수 있어요. 뭐 그거? 저장한 게 있거든. 그러니까 어제 찍은 그거? 어제 우리 셋이 찍은 거 있잖아. 아 그거요? 어 그거 여기서 공개하면 좋겠네요. 좋네요. 네, 저희가 어제 셋이서 사진을 찍었거든요. 네 이제 저희가 그 돈룩업이라고. 아 돈룩업이라고. 이름 보지마. 자 여기서 공개한다 그거를. 근데 사실 여러분 저 돈룩업이 뭔지도 몰라가지고. 근데 이게 뭐야? 근데 아니 본인을 보지 말라는 거야. 아 진짜로 이랬지. 찍어본 척을 하는 거예요. 나 이거 네. 찍어봤어. 저희 이제 그 돈룩업 이제 문 열고 들어가야 맞아요. 되잖아요. 근데 문 열고 들어가기 전에 CCTV 보면서 어? 이게 카메라인가? 아 조용히 빨리 저희가, 보여주세요. 아 일단 빨리 아니, 보여주시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네. 오빠 여기 들어가야죠 했더니 문 또 어디 들어가? 들어가야 돼? 자 아무튼 이거 보여주고 저희 포즈 몇 개 하고 알았어요. 얼른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빨리 저희 이제 드라마 봐야 되니까 어디 있어? 여기겠다. 아 저희 이제 사진을 이렇게 찍어봤습니다. 저희가 좀 힙한 컨셉으로 이렇게 고글을 끼고 이런 느낌인데요. 잘 보여요? 잘 어때요? 보이시죠? 잘 보이시죠? 네. 여러분들 많이 좋아해 주시면 채연 씨가 아마 따로 올릴 수도 올리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 스토리에 네. 올려 볼까요? 저희 좋네요. 네. 네. 아, 한번 이것까지만 보여 줄까요? 어떤 거죠? 아, 이것까지. 네, 아. 이것까지 뭐. 이 4장을 고르는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골랐는데 4장 8장 약간 보면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네, 같이 곡을 또 딱 네. 쓰고. 네. 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빠르게 네. 시간을 남았으니까 좀 숙소 잘 가시면 코에 뭐 붙어 있어가지고. 네. 네. 자, 일단은 한 명씩 할까요? 한 명씩? 네. 네. 그럼 나올까요? 아, 나 먼저요? 네, 먼저 하세요. 근데 네. 그 제가 따라 제가 하는 거 따라해 주시면 돼요? 네. 자, 하나, 둘, 셋.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지? 하나, 세상에. 하나, 둘, 셋. 자, 마지막으로. 아, 정말. 하나, 하나, 이건 뭐야? 저건 어떻게 해야 돼? 뭐? 남친 포즈? 아니, 이건 뭐, 얘니까. 그냥 하고 싶은 거 하시면 됩니다. 아, 하고 싶은 거 하면 네, 돼요? 하고 싶은 거 하면 됩니다. 네. 야, 막, 우리는 하나, 뭐 둘, 고양이를 셋. 좋아하지. 댓글에 하트를 3개 달라는 게 있다고 하거든요. 아, 저희 셋이 하트를 해달라는 것 네. 같아요. 아, 그렇죠? 그러면 제가 앞으로 나올게요. 어떻게 해가지고 하트 할까요? 다시? 이렇게 하자, 네. 아 소리 좀 내줘요? 아 자 아 사진 찍는데 소리 내면 안 되니까 아 캡처 자, 자 다시 한번 하시죠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야 오케이 됐네요 됐네요 좋았다 너무 좋았네요 자 충분하죠? 제가 하신 걸 일단 먼저 하실까요? 어떻게 했었죠? 볼콕 핑크 그리고 볼 하트 그리고 아니야 선생님 너무 가차없이 밀어버리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네, 자, 신호 드릴게요. 자, 자신 있습니다. 자, 제 차 저게 이렇게 해서 양 볼콕 하나. 자자 볼 빵빵히 넣어주세요. 하나, 둘, 셋. 찰칵 윙크 해주세요. 보라타 하시면 돼요. 자, 하시면 돼요? 자, 하나, 이렇게? 둘, 네. 셋. 아, 고양이 네. 해줘요. 고양이. 고양이 이거 맞죠? 네, 네. 그거 하나, 하고 윙크 하나, 하시면 둘, 돼요. 셋. 잘하네. 아, 자, 아, 자 이제 하시죠. 마무리해 보도록 아, 할게요. 네, 네. 마무리하시고요. 마무리로 인간 이혼 음료죠. 어떻게 해요? 그거 네. 이거 하면 되죠? 네, 네. 할게요. 네, 사진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렇고
진짜 청량하다. 와, 귀엽다. 진짜 이혼 음료 같다. 복숭복숭하다. 여기 복숭아 있는 거 아니야? 여기? 어머. 복숭아 있는 건 줄 알았어. 어머. 어? 고양이? 요플레 같아, 요플레. 네, 여기까지, 여기까지 네, 하겠습니다. 네. 네. 아, 복숭아 누르지 마시라고. 네, 알겠습니다. 저 물, 딱복이어서. 네. 알겠습니다. 딱복이에요? 네. 아, 그럼, 아. 그럼 내가 물복하면 되겠다. 아. 네, 저희 이렇게.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 벽소리 대잔치로 네. 했는데, 저희 이제 딱 이제 15분 남았네요. 방송까지, 첫 방송까지.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네, JTBC 8시 50분에 네. 이제 졸시까지 첫 방송 보실 수 있고요. 정말 떨리네요. 그리고 2회 연속 방송이니까 1화 끝나면 2화가 방송이 되거든요.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채연이 기분 좋은가 보다. 앞으로 나와 있네. 조금 이제 이제 적응했나 봐요. 채연이 기분 좋아요. 아, 저도 네. 그러니까 저는 인스타 라이브를 많이 안 해봐가지고 네네네. 아까 전에 약간 그 적응하고 있었어요. 네, 이제 드라마 보시고 좀 가까이 가죠. 우리도 드라마 보시고 좋을 때 많이 이제 네. 많은 이제 SNS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조리씨 가족 JTBC에서 8시 50분입니다. 2회 연속 방송하니까 1회 끝나고 바로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2화도 바로 방송되니까 끝까지 봐주시고요. 네, 그리고 많은 OTT에서 보실 수 있으니까 OTT로도 많은 네.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청을 인증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인증해 주시는 분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네. 있잖아요. 있잖아요, 그죠? 없어요? 있잖아. 박수를 열심히 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소정의 그 현성 씨가 소정의 복숭아를 하나씩 이렇게 네.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소정의 복서과 채연 씨 소정의 벚꽃도 이렇게 해주시고 네. 근데 이벤트 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이벤트 맞아요. 하고 있고요. 네. 저희가 촬영해서 이제 촬영하면서 느꼈던 따스함이 여러분들한테 잘 전달되기를 바라고요. 태그나 캡처도 좋고 드라마 사진도 좋고 시청 인증하시는 것도 좋고 많이 관심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는 어떤. 죄송해요. 잘못 말했습니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아, 네, 저희 네. 이제 저렇게 뭐 잘못 말했네. 저희 이제 인스타 라이브 네. 저희 셋이 한 것처럼 네, 네, 재밌는 네. 케미들도 드라마 내에서 보실 수 있으니까 그래요. 네, 드라마 꼭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메이킹도 굉장히 재밌을 거니까 메이킹도 끝까지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네, 저희 이제 슬슬 마무리 해 볼까요? 네. 그래요. 네, 조율식 가족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